이 멋진 풍경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전원주택단지, 이 주변 환경도 보여드리고 황토집도 보여드리려고 왔으니까요. 네, 오늘 저희 매물은 한 7동의 소규모 단지에 이 속한 그 황토집을 저희가 오늘 좀 보러 왔습니다. 아기자기한 게 참 예쁜 단지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전원주택지를 이렇게 개발하고 건축을 하면서 다 같이 이제 황토집을 지어갖고 분양을 하신 거예요. 정원 크기는 서로 조금씩 틀리고 땅 크기는 조금씩 틀리지만 집 모양이나 집 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황토집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드론 항공뷰 보시면 저희 주택 이렇게 보이는 저희 주택 단지 이렇게 딱 보이시는데 양쪽으로 이게 산이 있고 산이 이 주택 단지를 감싸는 듯한 형태로 있는데 저희 주택은 거기서 가장 끝쪽 가장 왼쪽 끝에 있는 주택이고요. 끝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산세가 저희 주택을 더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주변이 전부 다 푸르잖아요. 산도 막 엄청나게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밀집해 있고 푸름밖에 안 보이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 주택 단지 안에 있는 이 황토주택이 색깔이 약간 적벽돌 색깔이다 보니까 더 눈에 띄고 산 속의 작은 황토마을을 찾아가 볼까요? 원주에서 10분 거리인 세마라이시를 빠져나와서 평창 방면으로 산등성이를 따라 굽이굽이 오르는 국도로 향합니다. 산중턱을 관통하는 전제 터널을 지나면 곧 왼쪽으로 꺾어져 작은 길을 따라 진입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쭉쭉 뻗은 침엽수가 환영 세레머니를 하는 것처럼 반겨주는데요. 자연산 청정기에서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 상쾌한 공기를 느끼면서 천천히 올라가 봅니다. 작은 계곡을 따라 오르는 길은 평탄한데요. 주변의 나무와 꽃들도 강원도의 초여름이 왔음을 초록색으로 표현해줍니다. 5월의 싱그러운 햇살이 숲속을 비추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택 가는 길에 곳곳에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길에서 이렇게 5분, 우리 주택을 찾아가는 길은 심심하기보다 코와 눈이 정화되는 힐링 타임입니다. 해발 700m 풍치산 자락을 타고 쭉쭉 들어가다 보면 산 초입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우리 황토 식구들이 나타납니다. 저기 황토로 지은 집들이 있는 마을 보이시죠? 이곳 마을은 황토빛이 토속스러움을 더하는 다섯 채의 황토집을 합쳐서 총 여섯 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운데 진입로를 두고 왼쪽 가장 위쪽에 있는 집이 우리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총 면적은 437제곱미터로 132평이고요. 지목은 대지로 건축 면적은 1층 15평, 2층 10평으로 25평의 2층 주택입니다. 2019년에 건축됐고요. 이곳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일반 목구조로 건축됐으며 거실과 방, 화장실 두 개 구조로 외부와 내부에 황토로 마감을 했습니다. 집 앞쪽에는 넓은 정원이 있고요. 양옆으로는 텃밭을 조성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무암이랑 이런 현무암 디딤돌을 이제 밟으면서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면 좌측에는 이제 잔디밭과 이제 소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이제 수목들이 이제 앞에 심어져 있고요. 작은 그네도 하나 보이시고요. 아, 그런데 정원 들어가기 전 작은 다리를 건너는데 저기 위에 재밌는 게 보이네요. 우리 주택 위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둬둘 수 있는 작은 연못이 바로 그곳인데요. 바로 그래픽으로 표시된 여기입니다. 이곳에 어느 정도 물이 차서 넘치면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내려가게 되는 거죠. 늘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안반계곡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현장을 보시는 땅집맨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관리는 안 하셨지만 저 같으면 여기를 조금 이제 장비 불러갖고 좀 파내고 정리를 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물 받으면 이렇게 이 물 흘러가는 소리도 듣고 여기서 이제 물이 한번 떨어지고 밑에서도 한번 한 계단이 있거든요. 여기서 작은 폭포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여기 외부 수도시설이 있고요. 요즘에 이제 전기차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이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도 있어요. 이것도 따로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저희 주택 앞에 이 잔디밭이 작년 가을까지는 관리를 했다가 지금은 관리를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주택도 그렇고 이 주변 환경도 그렇고 주인분께서 약간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고요. 지금 여기 앞마당이랑 바로 앞집 앞마당이 이렇게 생긴 게 구조가 비슷해요. 비슷해서 이따가 그 앞집 잔디밭 앞마당 딱 보시면 아 여기가 이제 정리정돈이 되고 수리가 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시면 여기 앞에 자연석으로 이렇게 경계 만들어 놓고 텃밭들이 있고 끝으로 오시면 여기 비닐 멀칭해 갖고 이제 텃밭으로 이용을 하셨는데 앞집에 텃밭 심어 놓은 걸 보시면 아 여기도 이제 조만간 다 저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주택 바로 앞에 있는 집을 좀 찾아와 봤어요. 저희 주택은 좀 관리가 좀 안 돼 있어서 그 매매하실 때 관리를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수리를 하신 다음에 준다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앞집을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랑 저희 주택이랑 이 앞부분은 거의 흡사해요. 지금 이 앞집에서 보듯이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조경석들 뭐 이렇게 깔아놓고 경계석들 해놓고 잔디 쫙 해놓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만 꾸며도 이게 확 달라 보이니까 이 크게 걱정하시는 문제도 아니고 참 예쁘게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텃밭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이렇게 주말에만 관리를 하시는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뭐 쌈채소라든가 이렇게 고기 먹으면서 싸 드실 수 있는 채소들 가꾸셔갖고 재미를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주택하고 앞집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주말에만 내려오든가 아니면 뭐 한 달에 두 번 내려와서 관리를 하더라도 주말 주택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조금만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 집의 가치가 엄청 상승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계단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 주택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입구가 있고 건물 앞쪽 보면 앞쪽에도 여기도 데크 시설 이렇게 쭉 해놨어요. 전면에는 이제 그 뭐 테이블을 놓거나 해갖고 차 한잔 마시거나 뭐 할 이럴 수 있는 공간 작은 방 한 크기 정도의 데크 면적이 있어요. 여기도 뭔가 내가 즐길 거리를 놓고 쓰시면 좋을 그럴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주택은 보시면 이 목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목구조로 되어 있고 이 황토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어요. 이 황토는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고 이렇게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지금 입구 들어가시는 길에 방화문 설치되어 있고요. 입구 현관문은 방화문이고 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공간이 이제 거실 공간이 나오고요. 거실 공간 보시면 그 내부 쪽도 목재로 이렇게 마감 친 부분과 위쪽에 이제 황토를 쫙 발라놓으셨어요. 내부에. 황토 이렇게 쫙 발라놓으셔가지고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이 마감을 해 두셨고요. 거실 공간 보면은 거실 크기만큼이나 크게 창호를 만들어놔서 그 햇빛이나 이런 것도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햇빛도 잘 받을 것 같고 통풍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반대쪽을 보시면 이제 주방 공간인데 싱크대는 24평 아파트의 싱크대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 쪽도 지금 보시면 수전 바로 앞에 그 창문이 있어갖고 환기하기 편하고 그 주방 쪽 보이는 정면으로도 그 창호가 있어서 환기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욕실 겸 화장실이 있는데 일반 30평대 거실 화장실 크기의 그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작진 않고 그냥 일반적인 거실 화장실 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안방에서 나와서 이제 그 입구 쪽 보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이렇게 원목 계단이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원목 색깔이 황토랑 비슷해서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요. 계단 올라오면 작은 공간과 함께 문을 열면 2층에 이제 방이 나와요. 이 방이 1층에서 봤던 안방 크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룸, 큰 원룸 크기. 여기도 밑에 층 안방과 마찬가지로 벽지나 이런 뭐 본드 바르거나 풀 바르거나 이런 거 없이 황토 발라갖고 전부 다 황토랑 목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창문이 있으면 또 저희가 이 밖에 풍경이 어떤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면 저희가 아까 마을에 올라오면서 봤던 풍경이 여기서 이렇게 쫙 보입니다. 2층에 옆에도 창문이 있고요. 창호가 있고 이쪽을 봐도 푸르른 산. 아까 보셨던 창문을 봐도 푸르른 산. 이렇게 뭐 차 한 잔 타갖고 올라와서 저희 그 이런 이 앞쪽이랑 옆쪽 풍경 보다가 그냥 침대에서 그냥 곤히 자도 낮잠도 자도 될 것 같고 그 아까 그 바깥에서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햇빛이 그런 뜨거움이 전혀 안 느껴져요. 이게 다 흙이 막아주니까 뭐 전혀 덥거나 뜨겁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2층에도 화장실 공간이 따로 있고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씻을 수 있는 욕실 시설도 같이 돼 있는 그냥 그 아파트 거실 화장실 정도 크기의 욕실 겸 화장실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은 횡성군 안흥년 안흥리에 위치해 있고요. 집은 황토집이고 건축물 크기는 24.5평, 25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이 매물의 가격은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이고요. 그 횡성에 소재하고 있는 그 공인중개사 조도현 사무소 소장님께서 주신 물건인데 이 외부 환경이나 외부 시설이나 내부 시설까지 건축주분께서 매매가 되면 전부 다 이제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해갖고 넘겨주신다 그러니까
오셔갖고 구경하시면서 어느 부분이 고쳐질 수 있는지 또 어느 부분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조대현 소장님이랑 그 건축주분이랑 같이 얘기하셔갖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